정회 중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고요. XX 숫자로 18다 죽이네 죽여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소신을 보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 잠깐 계세요. 그 노정면 위원님. 예. 숫자로 18, 네. 18. 다 죽이네 죽여.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그 권태선 이사장님. 네. 지금 그 직원은 이름이 뭐죠? 김재성 부장입니다. 네. 부장인가요? 예. 예. 일단 네, 확인 잠깐만요. 김재성 부장은 여의도 성명병원에 잘 도착해서 의료적 처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예,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김태규 증인 말씀해 보시죠. 18다 죽이네 죽여. 제가 해보세요.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스톱. 물론 중지하세요. 그 표현은 중지하세요. 아니 말씀을 아니 드려야죠. 잠깐만 중지하세요. 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18이라는 말은 안 하셨다는데. 저 넣어드리세요. 말씀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표현은 한 것은 맞습니다. 한 것은 맞지만 그 앞부분은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건 누군가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서 제가 회의 중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바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회 중이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지금 이럴 때는 보통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도무지 그래서 지금 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제가 할 방금 수 드린 말씀 있어요? 취지입니다. 마이크 대고 욕해 보시라고요. 제가 욕한 적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들었다고요. 제가 뒤에 한 말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거꾸로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이용해서 말 기회가 안 난다고. 오히려 그게 모욕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게 오히려 더 공격적인 표현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예, 파우치 사장이 되다 보니 저렇게 해서 눈에 들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다 허용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왜 해요? 이렇게 다 죽여요? 뭘 죽였습니까? 뭘 죽였냐고요? 아니 두둔할 걸 두둔해야지. 그냥 이런 건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냥. 누가 누굴 죽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서 들었어요. 별걸 다 옹호하네요, 진짜. 별걸 다 옹호합니다. 별걸 다 옹호해. 했습니다. 아니, 제안하지 마세요. 지금
지금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합니까? 여러 명이 들었습니다. 여러 명이. 무슨 진상조사를 해요? 들었는데. 발언권 정지입니다. 발언권 정지. 아니 이미 끝났습니다. 발언권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박민규 의원이 박민규 위원이 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지금 쟁점은 김태규 증인의 욕설 막말입니다. 예,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신청을 안 하잖아요.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말했어요. 자, 2분 드리세요. 지금 방문 네? 보좌진한테까지 왜 시비하세요, 간사님? 아니, 제가 저 잠깐만요. 지금 뒤에 있는 저기 보좌진도 웃고 있는 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기 잠깐만요. 번지지 마세요. 예, 잠깐만 네. 2분 놔두시고요. 보좌진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저쪽 네. 보좌진이 저 째려보고 그랬는데 제가 전달했습니다. 들키지 말고 째려보라고. 이게 마이크 잡고 할 얘기예요? 보좌진 웃고 있어요 한 분도 지금. 네, 현장 얘기하는데 웃는 것까지 저기 지금도 웃는데 웃는데요, 웃는 것까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박준건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 발언권 없어요. 박준건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저는 손 들고 했어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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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저 사람이요. 저 사람 임마 이 자식. 자 의사 좀.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의사 지금 의사 지금 공직자야? 자 네. 잠깐. 아니 의사 진행 발언 신청했어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네. 번지지 마십시오. 2분 하십시오. 네. 잠깐만. 제가요. 야당 의원님들 좀 절제하시고요. 우리 하시고 지금 김태규 의원이 김태규 대행이 우리 노정면 의원이 듣고 여러 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상 아 제가 혼잣말로 했는데 들어서 불편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방심이 과장이고 지금 앞서 71년생이고 감기 기운이 박문진 그리고 우리가 박문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박문진에 대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시작하고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문제를 떠나서 아픈 사람을 두고 응급처치를 하는 노정면 의원이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경악했습니까?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문제로 짚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온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정면 의원이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목격자가 있다면 그리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한데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에 준용해서 지금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직전에 그 박문진 직원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순간 호흡 조절이 잘 안 돼서 119를 부르고 그 다음에 내과 의사를 불러서 응급처치를 하는 와중에 그 환자에 대한 것을 뒤로 한 채 하고 싶은 막말을 내뱉었던 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권태선 이사장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박문진 부장에 대해서 저는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방문진에 대해서. 그래서 예. 쓰러진 방문진 부장에 대해 김태규 대행이 제가 그냥 할까요? 그 욕을? 들은 얘기를? 예, 18 다 죽이네 죽여.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 과방위가 그를 쓰러지게 만든 것처럼 국회를 모욕했다고 하는데 실상 그 부장은 그동안 방통위의 방문진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윤석열 정권이 MBC를 장악하기 위해 방문진을 이잡듯 잡는 과정에서 모든 감사를 받는 실무 담당 직원이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제가 지금 다른 곳에서 취재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야당이 혹시 방문진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뭐 저기 감사원 감사하고 방통위 검사 감독 등등을 책임진 담당자였던 것이 맞고요. 그동안에 뭐 그 일을 그 책임자로서 쭉 해오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쓰러져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기관장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세요. 하실래요? 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제가 아무리 여야가 나누어져 있어도 국회에 와서 누가 그러지 않았어요? 정회 시간도 국정감사 지속됐다고. 지속되는 거라고 말한 분이 계세요. 여당 의원 중에. 국정감사 기간은 전체가 국정감사다. 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잠시 정회 시간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빨리 다 같이 구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걸 누군가 탓하고 욕하고 국회에 와서 욕설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옹호합니까? 노정면 의원님이 당사자로 들은 분이고 제 옆에서 여러 명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정면 의원님께 2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누가 그분이 쓰러지게 했는가, 누가 스트레스를 줬는가 이 논의로 가는 건 매우 위험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태규 대행의 발언을 듣고 경악했던 부분은 앞선 욕설 때문만은 아니에요. 뒤에 죽이네, 다 죽이네, 죽여. 이건 누군가를 향한 공격의 표현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쓰러져서 이분을 보살피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누군가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그 자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연유로 쓰러졌는지, 뭐 정부에서 그분을 압박해서 쓰러졌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위험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김태규 대행은 일관되게 과방위의 그 국회 활동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쓰러져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국회를 공격한 거예요. 이게 정해고 아니고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거를 용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그분이 쓰러졌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본질이 흐려질까 봐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우영 위원님. 제가 네, 방금 그 김태규 대행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좀 심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네. 예.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우영 위원님. 최영두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위원장께서 우리 상임위가 다 놀랬습니다. 놀랬고 저도 또 딴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놀랬고 그래서 저도 잠시 내과 의사 위치를 알기 때문에 왜 안 오시나 해서 같이 내려갔다가 마침 16분은 같이 올라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저 방통위 직무대행께서 간단한 입장 표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고 저는 그 취지가 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하듯이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가방위와 이 상임위가 굉장히 좀 로드가 과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저도 지금 아까 우리 보좌관한테 엉뚱하게 화를 낼 만큼 굉장히 참 미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폭발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다 보니 우리가 서로 지금 갑자기 언성을 높이게 되는 일도 많고 해서 회의 진행 방식에 우선 제가 첫 번째 드리는 것은 우리 저 방통위원 직무대행께서는 간단한 입장을 표현하시면 좋고 국회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국회를
그렇게 모욕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많은 의원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 계속 밤늦게 이어지고 해서 매 한 두 시간마다 좀 한 10분씩이라도 쉬어가면서 좀 김을 좀 가라앉히고 서로가 좀 흥분을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영 위원께서 부적절한 표현과 욕설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증인 사과하십시오. 왜냐하면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장은 교양인이어야 합니다. 지성인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상식은 갖춰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역대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 가운데 비록 직무대행이지만 김태규 증인 같은 사람을 국회에서 만난 건 내가 정치한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떻게 저런 인물이 그런 인품과 품격과 품위를 갖고 감히 장관급 방통위 직무대행이라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가 들었어요. 김태규 증인이 욕설하는 것을 국회에 대한 모욕이에요. 얼마나 국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증오하면 이런 인도적인 비상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건 최소한 보통 시민의 자세도 아니에요. 벗어났어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어요. 사과하십시오. 정확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가 모욕죄로 김태규 증인 지금 즉시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국회에요 국회. 그게 뭐야. 국민이 5천만이 모일 수 없으니까 우리를 뽑아서 이 자리에 보낸 거예요. 증인이 욕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폭설, 모욕적인 발언, 욕설. 입에 담을 수 없는 공직자가 당장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회 역사에 어떤 그런 욕설이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어요. 답변 드릴까요? 답변이 아니고 사과하십시오. 답변이 아니에요.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증인이 말한 것.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예, 그렇게. 엉뚱하게 발뺌하지 말고 내 귀로 들었어요. 의원님. 안 드립니다. 지금이 이럴 때예요. 아니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박준건 의원이 아니 잠깐만요. 그 이거는 기계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태규 증인과 관련하여서는 저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모든 입장이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사과 받아줄 거 아니에요? 여야의 문제 아니에요? 아니 시간 주세요. 아니 사과를 하고 시간 주세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야기 하세요. 자 드리지 않고요. 그 노종면 위원님 제안에 따라 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규 증인. 예. 김태규 증인. 예. 사과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입장 표명을 할 기회를 주시면 아니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사과를 하더라도 제가 진심으로 상황을 살펴서 사과를 드리는 게 맞지.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사과는 바람직한 사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이진수 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상임재단 자매가 다 쓰러지고 못 봤으니까 다들 오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잠시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변할 사안이 아니에요. 사과할 사안이지. 이거는 답변을 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과를 할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세라면 답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조건을 빼고 사과를 하라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시고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노정면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한 증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에 대해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국정감사 국회 모욕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오전 국정감사 재개 후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위원들의 지적에도 거짓말을 하고 사과 요구를 거부하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증인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2024년 국정감사 국회 모욕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2분 드리세요. 빨리 대표할래.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토론을 하고 자,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멈춰 주십시오. 자,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우리 김태규 방통위원 대행에게 입장 표명을 요청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부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연 고발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아닌 말로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 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 상당 행정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피감기관들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 저도 오전에 사실 우리 보좌관 한 분이 저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아서 저도 버럭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피곤하고 극단적인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만큼 국회에서 지금 지난 4개월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밤을 새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피곤한 상태에서 잠시 있었던 더구나 명확히 들리지도 않는 이 말을 가지고서 더욱이 앞에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좀 말하자면 대목이라고 할 만한 그 표현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확실히 들었다고 하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임기 응변하려고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국회가 국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기관장을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정말 그 군한 남용의 월권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권 직무대행에게 입장 표명의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고발해서 국회의 권위가 높아지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국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황정아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드셨기 때문에 2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 간사님께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사과를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즉각 고발 조치하고 퇴장 조치까지 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대 초반입니다. 임기 중반기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찾아왔습니다. 임기 국민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온갖 국정농단이 터져나와도 국민 앞에 고개 숙일 생각조차 없더니 이제는 완전 막 나가고 있습니다. 직무대행까지 정말 후한무치합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사람을 방통위에 앉힌 윤석열 대통령에 더해서 본인을 간택해준 사람에게만 충성하기 위한 저런 행태, 이러니까 국민이 정권을 불신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김건희 왕국입니까? 고발하면 검찰만 수사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이미 정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께서 호랑이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국회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준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최수진 의원님의 발언권을 뺏으셨습니다. 왜 그 얘기를 어떤 근거로 해 어떤 근거로 발언권을 박탈하셨습니까? 중단시키세요. 예? 이게 지금 무슨 무슨 회의 진행 방식입니까? 지금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똑같이 하십시오. 지금 아까 한동안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뭐 이 지금 진행 내용이랑 뭐 상관 있습니까? 중단시키세요. 아니 지금 황정화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수진 위원 거는 아니죠. 아니 그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건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야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 저 아니 지금 일반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요 안건 김태규 증인에 대한 국회 모욕 고발의 건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죠. 아니 이거는 안건이 이미 상정이 됐는데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 세워놨는데 아니 이제 박준건 의원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김현 의원님 박준건 위원님이 지금 발언을 하시다가 중단하셨기 때문에 박준건 위원님이 지금 요 김태규 증인에 대한 국회 모욕과 관련한 고발권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십시오. 네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전체 회의 중이잖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계속 아니요 1분 50초에 시작하십시오. 네 다시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박준건입니다.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 좌미에 가장께서 쓰러지셨어요. 119 왔고 이번에 또 왔고 지금 그러면은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몇 번 출석하셨습니까? 지금 상임위 단골 출석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도 하나 못합니까? 혼잣말이라도 못해요? 뭐가 위험합니까? 혼잣말까지도 그렇게 통제할 겁니까? 예? 이런 식으로 위원들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방해를 하고 불리한 얘기를 하면 입틀막하고 회의 진행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상임위가 최민희 위원장님 뭐 독점하셨습니까? 예? 네, 이재명 당대표가 김태규 당을 사유화하더니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보세요. 지금 이거는 지금 최민희에 대한 신임 안건이 아닙니다. 김태규 증인이 국회 모욕한 데 대한 고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빗나갔기 때문에 뭐 황정화 위원도 1분 쓰셨고 김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2분 드리세요. 네. 그 앞서 정회가 있었고 정회 중에 박문진 직원이 아픈 것을 확인하고 응급 조치를 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 직원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국가 그 청문회 중에 그 자미애 과장 이번에 승진한 그 자미애 과장이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모니터로 확인이 돼서 제가 자리를 이석하도록 얘기를 했고 위원장에게 협의해서 응급조치를 취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정면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직접 들었고 그 들은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국회를 모욕하는 또는 국회의원이 모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이 반대하고 또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본질을 호도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정해가 됐던 그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 의원들이 들었고 다수의 보좌진도 들었고 여러 명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소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회에 대한 모독임을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는 점을 망각하고 몰각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후에 국감에서도 서로 신중하게 국감을 임해야 되고 특히 김태규 직무대행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한다는 의미시죠? 예. 아,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에 대한 찬반과 논리를 대십시오. 예, 박정은 의원 2분 드리세요.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예. 그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아니, 뒤에 잠깐만요. 부분에 대해서 스톱. 말을 했지만 끄세요. 앞에 욕설이라는 부분, 욕설이라고 지칭되는 부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이 토론 과정에서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본인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출석을 안 하셔서 현장을 모르는 거. 지금요. 지금 이 토론 찬반 토론을 하는데 김태규 증인과의 일문일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소명하거나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과연 공정한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중단하세요. 사과를 강요하는 사과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단하세요. 조건 없이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지 중단하세요. 않습니까? 이제 예, 사과 먹고 그럴 타임 아닙니다. 중단하세요. 계속하십시오. 찬반 토론. 본인이 분명히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 말고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없어요. 누구 확인하셨습니까? 제3자를? 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고발을 강행하시려고 그러는 거는 정말 이 상임위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시려고 한다는 거로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이 임마, 이 자식, 이 새끼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김태규 부위원장이 했던 혼잣말에 비해서 이건 상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욕입니다. 욕설 그냥. 이 세 가지 말을 욕설이 아니라고 볼 만한 무슨 근거가 있다든지 이게 욕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무슨 조치하셨어요? 무슨 조치하셨냐고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이렇게 욕설을 했는데도 아무 찬반 토론 아무 제지도 안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경고도 안 주고 주의도 안 줬는데 지금 그 혼잣말한 사람은 고발하겠다고요? 그게 형평에 맞아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냐고 제 말에 거예요. 답을 했어요. 답을. 왜 내가 답합니까? 네? 반대하는 아니, 거죠? 임마 이 자식 이 새끼라고 자, 말한 끊으세요. 사람은 아무 제지도 안 하고. 끊으세요. 무슨 예. 경고도 안 하고. 네. 네. 아니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에요. 물타기세요.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예요, 물타기. 그거 그래서 아니죠.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거 안 계셔서 그래요. 아, 지금 제가 못 봤어요. 책상 두드렸나요? 네, 이혜민 위원. 예. 찬반 토론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의사 진행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은 네. 아 찬반 있다. 토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찬성을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혼잣말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말씀을 안 했다라고 했지만 오전에 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냐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거 대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 책상도 못 두드리냐고 하셨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도중에 이석을 해서 못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도 책상을 치셔서 제가 그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상 뭐 내 책상 못 두드리냐 이거 이런 막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표결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준석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한민수 위원님도 드셨어요. 예, 제가 그때 뭐 정회됐길래 저는 밥 먹으러 나갔다 부재중이어가지고 제가 현장을 목격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김태규 부위원장이 뭐 사과는 지금 무조건적인 사과는 거부하신 상황인 것은 알겠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번 하시게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히려 국회의 권위가 막대하다고 한다면은 이 고발도 엄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뭐 저 개인의 판단에도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권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저도 듣고 나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접수하고 한민수 위원님 드리고 이상희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예, 정북을 한민수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야로 나눠서 정치라는 게 말로 논쟁하고 싸우는 거죠. 필요할 때는 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인사들하고도 정책이나 가치를 놓고도 언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사감이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입장으로 하는 거죠. 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제 선배들도 있고 언론사 다 그러고 지냅니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혹시 착각하신데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막 있는데 여기 다 들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저는 이런 용어를 쓸지는 몰랐어요. 그 앞에 욕설 안 했다고 하니까 뺍시다. 제가 정확히 들은 얘기 해줄게요. 다 죽이네 죽여 이씨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저기서 노정민 의원이랑 다 구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구호 조치를. 저는 여기서 119 신고했냐고 막 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막 몰고 나갔어요. 왜 몰고 나갔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이 설사 자기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쓰러졌으면 숨을 못 쉬고 있으면 구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서 공직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용어를 합니까? 다 죽이네 죽여. 야, 저는 제 가치로나 볼 때는 도저히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이거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금 숨을 못 쉬어 쓰러져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와가지고 다 죽이네 죽여. 욕설 다 뺍시다. 이거는 쓸 수 있는 말입니까? 다 듣는 자리에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막 밀고 나가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때 큰일 난 거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 말에 자 어떤 사과의 조건이 있으니까 잠깐만 확인해 봤어요? 그 내용 제 말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박정원 의원님이 책상 치는 걸 못 봤어요. 좀 아까. 그런데 한민수 위원님이 책상 치신 건 봤어요. 그런데 박정원 의원님이 책상을 치셨대요. 두 분 다 책상 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상이 입수됐다고 하니까 듣고 판단합시다. 예. 네. 지금 의결 중입니다만 이게 토론 과정이고 그래서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영상 트십시오. 자, 다시 트세요. 다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네, 끊으세요. 그 앞에 그 얘기 안 하셨다 그랬는데 다 나왔습니다. 영상을 입수했어요, 저희가. 앉으세요, 박민규 위원님. 자, 이 대목에서 이준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김태규 직무대행, 김태규 증인에게 1분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다 좋습니다. 지금 물타기 할 게 뻔합니다.
그 말 아니. 아 제가 다시 틀겠습니다. 다시 틀겠습니다. 그럼. 그 발언을 제가 듣고. 네 알아요. 이런 말을 하냐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애국까지 하고 왔어요. 네. 저기요. 무슨 말이라고요? 저랑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노정면 의원님 그 상황을 고려했는데 여기 녹화 녹음이 다 돼서 지금 그. 아까 한민수 위원은 SSI까지 들었다고 했는데 그 뒤에 BAL까지 다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있었어요. 아니, 네. 자, 다시 트세요. 다시 트세요. 아, 씨, 사람 죽여. 자 다시 드세요. 아 씨, 사람 죽여. 자 다시 그 부분 좀 느려서 드세요. 좀 저기 플레이를 재생 속도 줄여서 다시 드세요. 아니 지금 사람 죽여. 아 다시 아 좀 조용히 하세요. 아 씨, 사람 죽여. 자 확인하셨죠? 제 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아 진짜 좀. 자, 잠깐만. 지금 너무 늦게 틀었어요. 자, 그만 좀 하세요. 잠깐만. 시간은 괜찮아요.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저는 아니 알았어요. 잠깐만요. 아니 이미 그래요. 자, 다시 한번 트는데 너무 늦게 틀었어요. 예, 그거보다 조금 배석을 올려서 다시 트세요. 자 들으셨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성모병원에 가 있는 그 박문진 직원이 치료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분이 무탈하게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빨리 처치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위원님 그래도 들을까요? 저 오전에 지금 본인이 그 앞에 얘기를 안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김태규 부위원장도 확인하고 나서는 생각이 또 다를 네, 수 그래서,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네. 1분 드리세요. 1분. 네. 일단 오전에 거짓말하는 건 인정하시죠? 오전에 뭐 표 오전에는 제 기억이 분명치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후에 제가 주변에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게 얘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오후에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지금 영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그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국감에 네 차례 출석했고 그 이전에 출석 전력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쓰러졌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끝까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표결하겠습니다. 예,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회 중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에 있었고 그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허가하지 않습니다. 네, 하셨어요.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그만하세요. 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이전에 이 자리에서 정회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업무 받기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그 연예인이 왔을 때 저기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밖에서
네, 표결하겠습니다. 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 자체가 부적절해서 유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거죠. 자,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7명, 기권 1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오셨나요? 네, 다시 한번 찬성 손들어 주십시오. 12명?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